이번에 소개할 유니폼은 이놈인가요? 아니요. 요놈인가요? 아니죠. 얘네들은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요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귤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이게 경남 FC 유니폼을 이렇게 배송 받았습니다. 지금 시즌 개막한 지가 안 된대. 이번 2019 시즌 유니폼은 6월 28일까지 접수가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6월 8일 날 제가 유니폼을 주문했는데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4경기를 지금 치른 상태입니다. 지금 1승 2무 1패인데 원래 경남FC가 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유니폼을 원래 사전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이제 K리그 유니폼이랑 AFC 챔피언스 리그 유니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판매를 했는데 저는 좀 머니가 좀 딸려가지고 그래서 돈은 좀 아껴 써야 돼가지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유니폼만 제가 주문했습니다. 아마 3월 11일 아니면 3월 12일 아마 요쯤에 제가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하기 전에 유니폼이 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뭐 설명을 못 드리겠고 뭐 하여튼 유니폼 배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경남FC 유니폼 배송 온 게 바로 이 상태인데 아직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유니폼 한 벌당 11만원 저는 이제 두벌을 구입했습니다. 두벌을 구입했으니까 제가 지불한 금액은 총 22만원입니다. 아무래도 긴팔보다는 반팔이 훨씬 더 이쁘기 때문에 반팔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저 개인정보는 다 가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경남FC에서 배송 온 거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단 전화번호랑 주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또 경남FC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테러 전화하고 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뭐 커터칼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남자가 지금 확 뜯어버리시죠. 그냥. 남자 아니니까 이거. 안에 분갈이 있네요.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자, 이쪽이 홈, 이쪽이 원정. 이게 유니폼에 적힌 선수는 이제 김효기 선수라고 작년에 FC 안양에서 경남FC를 이적한 공격수가 있습니다. 효나이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공격수인데요. 이제 경남FC 팬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공격수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홈 원정 유니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색깔은 둘 다 이쁩니다. 이제 선수 이름이랑 등번호가 이제 별자의 고무 패킹 방식이 아니라 아예 뭐 프린트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헌멜 제조사 로고랑 이제 김효기 선수의 등번호 20번 그리고 경남FC 로고 AFC 챔피언스 리그 한정으로 NH농협에서 이제 스폰이 들어왔습니다. 경남FC 엠블렘 한정으로 이렇게 고무로 이게 마킹이 되었습니다. 이제 왼팔은 뭐 이렇게 생겼고 드디어 오른팔에 드디어 이게 AFC 챔피언스 리그 로고가 다 박혀있죠. 한번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니폼 오른쪽 팔에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 추천 팀들만 박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스 리그 패치가 딱 박혀있습니다. 이렇게 AFC 챔피언스 리그 로고 박힌 쪽은 보여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홈 유니폼이나 원정 유니폼이나 구성은 거의 뭐 똑같습니다.